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뭐 어쩌라고요? 독일 안 할래. 독일 안 하고 루마니아. 아, 어지러워. 아니, 독일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이야. 나 처음 하지, 참. 처음에요. 히틀러 추출 씨발. 한마디로 형이 명절날 고속도로를 직접 만들어서 보급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자, 다시 한번 원래 느낌 그대로 한번. 이거 민간공장 지으니까 민간공장 왜 짓냐고 막 브루스 레이션을 치시던데, 민간공장 지으면 안 되나요? 하나가 독도에 주둔해서 먹을 거 축내서 그래. 베펠르. 바렛. 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 이거 나라 잡아본 거 두 번째 나라 잡아봤어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좀 봐주세요, 이 씨발 고인물들님들. 여러분도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이거 마우스 잡고 이거 숫자 보면서 이 지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있어봐봐 좀. 아, 그치, 처음이지 그래. 맞아요,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고무 수입할 필요가 없어? 민공 펌핑만 하면 돼? 그래? 하지 마.
zum Ausrücken.그래서 아까 안 한 게 아니잖아. 더블 커맨드 했는데. 아니 근데 고무 하나만 수입하자. 훈련 멈춰? 아니 이게 훈련을 멈출 수가 없는 게 훈련 멈추면은 경험치가 안 쌓여. 훈련하지 마 그러면? 훈련이 장비를 갈아? 알았어. 하... 내 머리를 갈고 싶네. 뭐가 벌써 구식이야? 아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본건데 대한제국이 개 국뽕 미친 개 먼치킨 게임이었어. 유로파는 재미없다 그러던데? 어제 대한제국도 지금 들어오기 해보면 고기가 터지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민간 설비 만드는 거 존나 오래 걸린다. 왜 이리 오래 걸릴까? 정치력 만땅 주는 애로 바꾸고. 위대에서 졸업했으면 돈 쓰는 공부 그만하고 병원 가서 실전 경험해야 함. 비역사예요. Befehle. Angetreten. 롬멜 정도 전투하는 애면은 원수로 써줘야 되지 않나? 쟤 뭐 아프리카 다 뒤집고 다녔는데.
보급 뭐가 보급 뭐가 부족한지도 안 보고 생산에 짠다고? 왜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게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거? 왜 나 알아? 왜 무시해?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아는 거 나왔다고 힙떡들 이거. 석유는 좀 오래 걸려야죠. 저장고? 무슨 저장고? 기름? 38년까지 민국만 지으라고? 그래요? 전 국토 민공화. 아니 석유 정제랑 연료 정제랑 뭐가 다른 거야? 정유 공장당 연료 획득량이랑 석유당 연료 획득량? 뭐지 이게? 땅에서 뽑는 거랑 다르구나. 아까 전에 제가 이것저것 갈린 이유가 훈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훈련 안 했으면 좀 많이 쌓여 있었을 텐데 보급이. 훈련을 안 해야 되겠어. 그냥 실전에서 하고. 그 여러분들도 훈련을 안 하니까 500명 채우는 게 금방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커트.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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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신병도 훈련해 주라고. 얘네 신병 아니잖아. 훈련병은 뭐 알아서 하겠지.
민공이 미래다. 부산. 그려. 헝가리 왕이? 헝가리 왕국 돼버렸네? 이러면 파시스트가 아닌데? 야 파시스트 모여라! 슬슬 네덜란드 10창 내야겠다. 기다려봐. 야전군이 500이 아직 안 먹었어. 아, 그러니까 훈련 안 한다 그랬잖아. 씨. 빨리 병력 뽑아야 되는데 뭐 훈련이요. 샹. 연구 찍고 좀 기댕겨봐 좀. 아. 라인하르트 찍을게. 자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먹으면 안 되는데. 민공 그렇게는 안 지워지네. 독일이 초급자인 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좋아, 이제 야전 550 나왔다. 라인하르트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오스트리아 걸면 되겠다. 저 크레임 정당화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
라인란트 재무장. 가자 인슐루스. 전쟁 훈련병은 말이요, 전쟁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전장 넓이를 생각하자고? 이렇게 바글바글하면은 보급 야랄 난다고? 그래요? 그럼 보급을 트럭으로 좀 완화시켜주면 되지. 프랑스 영국 동맹? 쥐 새끼 같은 새끼들, 개 새끼들, 지들끼리 서로 쑤시고 자빠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차 다니는 거 너무 귀엽다. 좋다. 되게 맵에 생동감이 있어졌어. 병사들만 딱 서 있었을 때는 무슨 웹 저거 무슨 모바일 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런 그 게임과 보드 게임 같았는데. 안슐루스 누가 감히 오스트리아가 내게 아니라고 말하는가. 헝가리가 거시기가 되면서 방어를 좀 시켜놔야 되겠다. 스페인? 어, 스페인 지랄났네. 아라곤이 안 나왔네, 근데. 725. 다른 거 하나 하다 오면은 딱 되겠다. 주무제복안 넣어서 경치 빨라고? 싫대.
비역사라 그런 것 같아요. 폴란드가 폴란드에 대한 선전포고 뭐야 이거? 뭐하니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피전트 업라이징인 크로코프? 폴란드가 폴란드 농민연합하고 산하차 폴란드하고 나눠졌네. 폴란드 농민연합은 민주주의고 산하차 폴란드는 공산은 아니고 민주주의인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아, 네덜란드 빨리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아. 혓바닥 간지러. 그 지금 DLC 저 한글 패치 하시는 분들이 좀 인원이 딸린대요. 어디에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신 다음에 알아서들 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카페 가면 있대요. 소협상국 재결성? 뭐야 이게? 거의 사라졌던 협상국, 소협상국이 체제가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강대국은 아니면 지역강국입니다. 이게 뭐야? 소협상국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협상국? 보스니아랑 깜부 맺었네? 지랄 났다 여기. 공산당의 국민파의 원래 스페인의 판도 개씹혐. 왔다. 안 해봐서 몰랐는데 이거 완전 좀 아웃스럭.
주한.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야랄 났으니까 지금. 가자. Bereit zum Ausrücken. 탱크 밀고 들어가는 거다. 너 뭐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저거 왜 해방했냐고요? 미국 땅이어서 나중에 독트린 한다고 지랄병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 클릭하기 귀찮아지잖아. 아, 내 마음이야. 내 세계고 내 독일이야. 왜? 왜 내가 결정한 것 같고 왜 그래? 귀찮아서 했는데. 잘못한 거야?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네. 아이씨, 저 지금 달라 그러면 어떻게 나쁜 놈들. 폴란드 공격 가자고? 폴란드 지금 민주주의 됐는데? 이 뭐야? 어? 사차나 폴란드가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뭐야? 폴란드 농민연합이 이기고 있는데? 농민 궐기가 이겼는데? 아, 왜 자꾸 불러? 왜?
지랄 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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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페인 존망, 병 났나요? 나 이거 본 적 있어. 그, 고추 농사 지을 때 탄저병이라고, 그거면 고추 이렇게 돼. 문드러지는 거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간 이게 70개나 있는데 왜 공장 돌아가는 거는 왜 23개만 돌아가요? 소비재가 뭐예요? 민간 공성군은 41% 소비재를 생산한다고. 소비재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이래서 네덜란드를 먹으면 안 된다. 자, 다음은 고추 모양 체코를 둘러싸고. 전쟁 후 점령지 수리에도 써요. 너무 독일로서 기분이 안 좋아. 막 짜증 뭐 좀 그래. 안게트레텐. 자, 내놔 체코. 안 내놓으면 바로 전쟁이야. 육군 혁신? 조리? 조금 비싸.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뭐 더 좋아요? 아, 어떻게 먹을지 계획을 수립하는구나. 뇌내 망상으로. 한번 전쟁하면 다음에 전쟁 걸려고 하면 보통 영국 프랑스가 독립을 걸어서 전쟁 선포하면 따라서 전쟁 참가합니다. 뒤통수에 헬멧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까르로스파가 이겼네, 스페인. 얘네는 이걸 데려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충성심이 높은 건 알겠는데. 해체해버릴까?
treten. Bereit. 와, 맞네. 좀 ausrücken. 이제 군공 지으라고? 내포 빠지자마자 이제야 좀 짓는데? 제발 대우들한테 제발 먹히길. 제발 체코야 넘어와. 프랑스는 영국과의 협력 관계를 벌이는 듯이 체코슬로바키아와 밀접한 관계를 쌓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양국을 상대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 그럼 슬로베니아 달라 그럴까? 슬로바키아 전쟁 가면은 프랑스랑 유고슬라비아랑 다 같이 전쟁하는 거 아니야? 제도전의 기회를 위해 세이브. 아, 지나갔네. 자동. 지나갔어. 젠장. 그냥 이거 밀면은 파리에서 쳐들어오나요? 그러면 헝가리나 먹자.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폐기회를 쳐야 되나? 폐기회 먹을 거 없는데. 차라리 폴란드를? 헝가리가 미래의 동맹국이 아닌가? 헝가리가 원래 파시스트여야 되는데 헝가리가 왕국이 됐어요. 그러면 제3 집단군 방어맨으로 해가지고 전쟁 걸려고 하면 프랑스가 아마 너 반대 돌아가 시전합니다. 하지 마. 유고슬라비아 쪽에서도 올라올 거라고? 좀 여러 군데하고 전쟁이 걸리긴 해. 밀어볼까? 뭐 아니면 도지 그냥. 드라마틱하게 밀자. 요새가 있네. 루마니아 저 10세들 또 붙었네. 아 징그러워 이 개새끼들. 다 죽여야 돼.
뭐가 모자라. 저게 물류 습격? 야, 새로 들어와. 좋아, 크로아티아 들어왔다. 오예. 오예, 유고슬라비아 뚝 끊겼고. 오예, 피바 니네는 밀어야지. 카트. 아우, 피바 이런 일이 있네. 상대 사단 어떻게 보이게? 오케이. 요새 고립이 안 되는 게 프라가 여기 있으니까 요새 고립은 안 되지 않을까? 여기는 자를 수 있겠다. 미국 그리고 영국 함선이 일본 그리고 중국의 전쟁에 휩싸인 서부 시민들을 대피시키려는 중 일본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좋댄데 미국 건드렸나? 죽으려는 건데? 우리 에이스 조종사 왜 이렇게 잘 나와? 잘못 견드린 것 같지? 못하지. 와, 에이스 종소 계속 나와. 미쳤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만약에 손컨으로 해서 프라하 이 앞쪽 뒤쪽인데 끊었어요. 그럼 프라하는 수도니까 여기서 보급이 계속 나올 텐데 이 뒤쪽은 보급 다 끊기는 거야 그러면? 아 진짜? 롬멜로 가운데 뚫으라 그래야겠다. 아 이제 재밌네 씨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아 존나 꿀잼. 전쟁이 준비 없이 전쟁하면 이렇게 어 쟤네 죽었다. 준비 없이 전쟁하면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구만. 나이스 책 황복? 이건 뭐야? 나중에 서부 장벽 만들어서 프랑스 애들 못 넘어오고. 빨리 나 롬멜로 밑에를 밀어야 되겠다. 저건 또 뭐임? 뭐야 여기? 어 죽었네? 조금 대공. 밀어
비행기 다 떨구네. 전선에 사단 추가해야 돼요. 기댈 기댈. 그냥 이겼는데 이거? 차로 갔다 보급 중.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 배웁니다. 무슨 연구 속도가 100일이 걸려. 사이코야? 200이? 육군 혁신스. 아, 오케이. 터키가 체코 협상국에 가입? 스파르타 오나?
그냥 빨리 기병으로 밀게요. 아니 저걸로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일본 프랑스 전쟁? 일본 만주국 광서 중국 공산당 산서군벌 그리스 국민연합이랑 이렇게 붙고 중국 신강국 운남군벌 터키 프랑스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붙어 싸운다고? 뭐야? 같이 만드시 반드시 죽여야 할 적. 그렇지 뚫었다. 아 좁은 데서 농성 오지네. 루마니아 애들은 우리 왜 때려? 재밌는데 얘네가 누구지? 있어봐. 아, 나도 이렇게 전선이 막 아무렇게나 될 줄 몰랐네. 루마니아 쪽 공사선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요. 경제법에서 전시경제로 바꾸자고? 전시경제인데? 광범위 징병으로 바꿀까?
한계 최전. 아동. 이어서 befehle. 안getreten. 아니지. 이거 취소 어떻게? 이거 취소 어떻게? 그래도 이쁘게 그려야지 기분상. 발칸에 대한 영향권을 보장을 요청하는 불가리아? 불가리아 뭐지? 실험. 군사고문단 철수. 중국은 악화되는 관계에 따라 정치세상을 대 군사고문대를 존치를 어려워했습니다. 햇고 먹어도 동병력이 죽는게 아니라 루마니아로 후퇴할 뿐입니다. 좋아. 이탈리아 참여했다. 이탈리아 참전해. 중국 뭔 상관인데?
아, 체코 이 새끼 조그만데 숨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전략 개시.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여기서 그냥 개 샹로 묶고 부쿠레 슈티까지 밀어가지고 루마니아 발 빼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허, 롬멜이 밀려? 여기 막으라고 하면 되죠, 그냥. 방어 눌러? 전선을 그리라고? 부퇴선? 좀 사람을 좀 빡치게 하는 그런 게 있네. 어, 뭐야? What the fuck? 뭐 하시는? 진짜 갓겜이야. 어, 제 방송 6시로 바뀐 거 지금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5시만 되면 복바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가리 받고 계세요. 제가 이름 알고 있으신 분들은, 난가? 싶으신 분들은 너니까 대가리 받으세요. 귀로만 방송 들으세요. 아, 어제는 좀 일찍 간다고 해서 갔잖아. 늙으니 하여튼 유두리가 없어. 늙으면 저렇게 되나? 얘는 누구야? 체코 병력은 지금 쉬어야 할 공격만 크로아티아? 쉬면 고친대요. 지금 내가 누굴 도와줄 짬이 아니야 지금. 근데 프랑스는 왜 안 들어와? 이탈리아가 들어간다야. 그치, 서부 여기다가 서부 전선에 지금 이걸 박아놨으니 올 수가 없지. 아니 크로아티아 뭐지? 와, 미는 거 너무 예쁘다. 와, 존나 예뻐.
항복? 와, 깔끔하네. 카르루스파 깔끔해. 잠깐만, 보급을 좀 하면서 올라가야 돼서. 아이 CAS? CAS가 뭐예요? 아, 근접 항공기. 금스. Auf geht's. 이 땅 이탈리아 거 되나? 바이자, 바이자. 아니겠지. 가자! 쭈쭈국 입성 멕시코? 오, 멕시코가 쭈쭈국에? 이러면은 미국이 부담스럽지. 어, 이러면은 미국이 유럽까지 건너와서 싸우기 부담스럽지. 쭈쭈국이니까. 당연히 발리겠지. 그냥 생씨 보병으로 밀어버리기. 다 기갑장교야.
자, 시작하시. 이게 전쟁이지. 뭐 체코 뭐 체코 뭐라고? 체코 협력 기구? 터진다야. 야, 이렇게 밀리는데 만세를 안 불러? 도대체 뭘 터트려야 만세 부르는 거야? 남은 거야? 프랑스? 터키? 열차포 보여줘 징징. 열차포 보여줘 징징. 진짜 극혐이다 진짜. 유시부님 1,000원 감사합니다. 와, 이제야 체코 잔당을 좀 제거하네. 올해도 걸렸다. 그냥 위로 지나가면 안 되나? 안 치고? 뭐야? 미쳤네? 이탈리아 미친 로마세요? 잘못하면 이태리한테 다 뺏기겠는데? 뭐라고? zum ausrücken. 나 운동하러 간다. 하루 수고했어. 빠빠이. 빨리 빨리 가 빨리.
야, 마지노선 빡빡하긴 빡빡하네. 야, 마지노선 딱딱하다. 이탈리아가 여기 끊어주길 기다리자. 파리 쪽. 야, 이거 이탈리아가 힘이 이렇게 셀 줄이야? 끊어왔다. 그지? 밀어. 나이스. 아, 참. 빨리빨리 만세 불렀어야지. 아. 아, 우선 기름 나오는 데가 체코밖에 없는데. 어, 여기 43? 여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야, 유고슬라비아가 미쳤네. 프랑스? 우선 파리는 먹자. 이거 체코까지는 못 먹는데? 판도분들 치과 예약하세요? 개평. 알자스를 우린 먹어달랬잖아. 먹으면 뭐해.
아저스로래 먹었어. 오우 쉣 더 퍽 터키까지? 아 이씨 콘스탄티노플 먹어야지. 중국? 오 마이 갓! 이렇게 복수하나? 중국 근데 개 똥땅인데? 됐다. 예이. 어, 이탈리아 존내 큰데? 다 먹어. 이탈리아 뭐야? 이 새끼 또라이네 이거. 아프리카 다 먹으려고?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만 먹었네? 개또라이 진짜 제국인데?
뭐 독일하고 이탈리아 가봤다고 유럽 여행 다 했네 부럽다. 예전 남아프리카도 갔구나. 참 중국도 간 거라고. 친함대요. 그래, 나 베이기에 싫어. 그래, 스위스도 싫어. 체코 없는 체코 협상국. 아직도 나 전쟁 중이야? 온드라스? 어, 이건 니네 알아서 해라. 어. 과테말라? 쭈쭈국, 쭈쭈국, 연합국, 연합국, 대동아 공영권, 체코 협상국, 이거 뭐야? 민테른 연합국 미합중국 연합국에 안 들어갔네? 뭐고? 독립보장만 존나게 해놨네? 어 멕시코 쭈쭈국이 아 이거 이기면서 주순 비행기구나. 비행기 존내 많네. 루즈벨트는 잘렸네. 얘네 뭔데 들어가는 연습하고 있지? 이탈리아? 어? 안게트레텐. 오! 폴란드 전쟁 명분 60일이면 되잖아? 전쟁 준비해야 되겠다. 헝가리 칠 수 있어? Bereit zum Ausrücken. Bereit zum Ausrücken. 단치 맛 좀 보자.
조구의 반항. 이레 베펠레. 아흑동. 영국하고 운남. 아, 우선 있어봐봐. 영국하고 싸우게 됐구나 이탈리아. 아, 좀 힘들겠다. 괜찮지? 나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땅. 헝가리 왕국 돼버렸어. 아이고, 폴란드도 가야겠지? 영국이 독립 보장하네. 맛있어. 아, 맛있어. 포르크. Bereit zum Ausrücken. Bereit zum Ausrücken.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수송선 습격. 가자!
허허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스. 아니 육군으로도 충분히 미는데? 출동했나? 5만 대 다 아시비 털고 다니네 미친놈이야. 여기도 비행기가 있네? 폴란드 안녕. 그리스와의 전쟁? 좋아. 그리스 먹자. 야, 이탈리아가 진짜 옛날 로마를 만들었구나. 알렉산더 때 로마를 만들었네. 이 새끼 이거.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알았어. 바르샤바 함나. 오그비마 엉망이네. 폴란드 무겁다. 영국을 어떻게 먹나 이제? 영국 뇌격기? 조밥트. 뇌격기가 뭐가 뇌격기인지 모르는데.
뇌격기라고 써있어야 알지. 씨발 이렇게 써있으면. 뇌격기 다 터뜨리고 다니는데? 잘하는데? 이걸 뇌격기인 줄 어떻게 아냐고. 제일 오른쪽에 뇌격기 써있다고? 어디? 장군 모자? 기갑으로 포위하며 싸우지 않고 정면으로 쳐들어가면 주먹 안 쓰고 온몸으로 맞아가며 적 밀어내며 싸우는 거랑 같아요. 아, 뇌격기구나 이렇게. 전투기 뇌격기. 아, 오케이. 생각보다 뇌격기가 없네. 아, 아 씨발. 뭔 미친. 알았어 알았어. 공항에 저기다 넣으려고 항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네. 근데 전술폭격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전술폭격기면은 땅 가서 항구나 이런 거 터뜨리는 거 아닌가요? 전술폭격기도 같이 넣어놔야 된다. 전투기도 좀 넣고. 남는데? 아 그냥 샥넘고 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자, 병참 시스템 공격, 항구 타격, 해상 타격, 전략 폭격, 전략 폭격할 것, 교 병참, 보급 기지. 한구만 해? 너희들의 목표는 목표 어떻게 지정해주지? 이렇게? 바로 에이스 조종사 나왔고 수송하던 애들 다 부시는구만. 와, 하늘에서 개 난리를 치는구나. 에이스 조종사 존나 나와. 상륙은 못할 것 같은데? 폴란드 공화국 뭐야? 안 죽었어? 아까 만세 부르지 않았나? 왜 살아있어? 에이스 주전사 계속 나오는 거 봐봐. 미쳤어. 에이스 용사 왜 이렇게 많아? 개나 소나 다 에이스야. 술집 가서 썰만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비행기 안 타고? 어? 에이스가 한둘이 아닌데? 제공권 잡은 거는 티가 안 나나요? 오예. 그리스도 치고 난리 났네.
지들이 다 있으래 그치. 내가 언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 야 뭐야. 맞아. 기습. 적군이 제공권을 장악해? 어딘데 여기 뭔데? 뭔데? 미국이 안 붙네. 미국이 안 붙어. 존나 신기하네. 아테네 빠이. 엔셀바도르가 대동아 뭐 거기 들어갔다고? 진짜 웃긴 거는 소련하고 미국이 거세당했어. 아무것도 안 해. 서기장 스탈린인데? DLC 꼬였나? 뭐야? 오잉 띠용? 그리스가 그 터키 쪽으로 아예 다이브를 하네?
이사할 연구에서 다 밀어버리고 싶네. 엉망진창이야. 내게 뽑는 중. 왜 안 움직이지? 영국이 와? 어디? 어, 영국 노르망디 상륙했네? 이거 앙주, 앙주 제국의 부활. 영국이 다이빙을 했지? 존내 신기하네. 제공권 다 먹히네. 미쳤네. 얘네도 우리 적이야? 아니지?
소련이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독일을 오지게 크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나보다 더 큰 이탈리아와 영국 개 씨발놈들이 이거 무슨 아프리카를 둘이 양분했네. 오늘 재밌었고요. 내일 또 재밌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유바.